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방송 좀 해보고요. 오늘은 유료 회원 특별 1대1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퍼주는 닥터케이입니다. 성의 없는 사람은 얄짤 없어요. 자,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4,679억을 사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1,769억.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00억 매도라는 것은요, 이전의 상황을 보시자면 뭐 2,000억, 1,000억 막 매도해 오다가 300억이면 거의 매도 안 한 거나 똑같거든요. 오늘은 비교적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발되면서 상방향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가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을 누적으로 73,000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수치인 것 같아요. 자,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 포지션인데요. 아마 여기 한 2000 인근, 1980 정도 인근 가서는 선물 매도가 살짝 나오고 조금 그 이후부터는 현물이 좀 들어올지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다 강세 보였고 미국 선물도 장중에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니까 같이 치고 갔습니다. 그죠? 자, 3시 정도 이후에 조금 흔들림 있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밀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다우 선물이 1.29% 상승, 나스닥도 1.33% 상승 중이니까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전히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화상통화를 통해서 감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못 믿겠다 이런 기조가 좀 있어요. 미국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하락 중입니다. 그렇죠? 하락 중이에요. 감산 발표가 나고 하면 막 올라가야 될 텐데요. 그죠? 그에 비하면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이제 전고점도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고 다우존스가 상승 마감한다면 내일 우리나라 휴장인데요. 내일도 미국 시장 한 번 더 치유한다면 우리 다시 개장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도 강세 보일 수 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아직까지도 뭐 그죠? 우려가 상존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하방 배팅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도 위험 회피를 위해서 인버스 사들어갔던 거 그냥 초장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로 추가 매수해서 그거 잘 올라가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위로 한 1980까지는 열려있고 코스닥은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손절 없이 매매할 수 있습니까? 어저께 이거 손절 좀 했거든요. 하이닉스. 여기서 손절 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놓았어요. 비중 다시 확보해가지고 다시 사놓았는데 막판에 좀 밀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시장이 좀 밀렸거든요. 그런 매매 저는 더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어떻게 했는데 밑으로 확 쳐지면 위험관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손절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다. 징징거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주식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손절하면 뭐 얼마를 했습니까? 셀트리온 4% 먹었고 그죠? 그거 가지고 하이닉스 손절 부분 상쇄 됐다 아닙니까? 그죠? 인버스 조금 손실을 본 거요. 이게 올라가면서 다 상쇄 다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는 보험이에요, 보험. 차 사고 안 났다고 보험료 돌려주는 거 봤습니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장렬하게 사나워 갔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잘 갔죠, 오늘. 그러다가 막판에 좀 밀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81,000원권 여기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여기 세 개의 지수 중에서는 S&P 500 없습니다만 가장 양호해요. 이게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그죠? 반도체 지수 잘 나온 거 보고 산 것도 있어요, 추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관 사두랐고요. 그리고 닥터K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완전 풀빵 때렸거든요. 지수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요. 그리고 증시 안정펀드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막 들어온 거 보이거든요. 뭐 사겠습니까? 뭐 사겠냐고요. 시장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삽니다. 그러면 같이 사 들어가면 돼요. 별 무리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89,000원. 그죠? 88,000원에서 89,000원 사이 정도 노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5만원만 뛰어넘으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주춤해서 그렇지 외국인이 최근에 그래도 좀 사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좀 팔았습니다만 기관이 사들었고요. NC소프트 딱 노리고 있다가 사 올라갔습니다. 일단 여기도 상단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상당히 단타 세력이 딱 달라붙었다는 게 제가 포착했거든요. 자, 어저께 21만 7천원에 매도 하려했습니다. 그리고 단타 할 줄 아는 우리 인원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몇 번 했고 오늘도 뭐 단타 했습니다만 몇만원 벌고 몇십만원 벌은 인원 있더라만, 그죠? 자, 최근에 닥터K 팀원들이 손실보다는 조그만 수익이라도 챙겨가겠다 이 마인드가 들어온 것 같아서 상당히 그건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1-2% 수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뭐 5% 7% 수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매도 의견 이후에 아직까지 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자, 그래서 22만원권 상당한 저항받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다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으니 뭐 크게 밀리겠습니까만 위로 치고 가는 것도 상당한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뭐 항체 후보군 추출 성공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셀트리온 삼행제가 참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모습. 투자에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자면 자 그래도 참 탄탄하게 받쳐나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긴 해요. 그러나 매수하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처지면 매수합니다. 둘 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밑으로 처지면 매수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균이 어서 오시고 균이하고 오늘 둘이 하늘하고 둘이 오늘 한번 잘 해봐요. 균이 최고 궁금한 거 올려봐요. 오늘 맞춤 유료회원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세 보여준 하루였고요. 닥터K는 포트폴리오 압축해서 한번 풀베팅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 댓글로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 계신데 13,000원에 들어가 있다 했는데요. 신라젠을 왜 접근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기서 들어간 것도 나 알고 있거든요. 여기 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봅니다. 상한가 가고 할 때 물 탄 것 같은데요. 13,000원이라면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죠? 물 탄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신라젠과 같은 종목은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저망가 세방 맞은 이유가 뭡니까? 팩사백 임상실험 실패. 자, 오늘 뉴스 보니까 전직 대표 2명 구속 기로. 그죠? 구속 전 뭐 영장 실질 심사감 그거 받고 있답니다. 뭐 팩사백 임상 실패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주식 매매했다는 거. 그죠? 내부자 그러죠. 그리고 코로나 그죠?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참여한다. 참여 안 돼 있지 뭐 효과 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좀 들썩들썩 했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지라 했습니다. 날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심 가지시는가 하면 밑으로 박박 끼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헬릭 스미스 올랐는가 한번 봅시다. 못 올랐어요. 그죠? 여기 점 한 거 맞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을 자꾸 접근한 버릇 들이면 안 된다. 그럼 신라젠 13,000원이니까
자, 뭐 요새 바이오가 폭풍하고 날라댕기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권 상당히 14,500원 상당히 저항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밑으로 처지면 또 약해지니까 11,600원 밑으로 처지면 매도하시고 올라온다면 한 14,500원부터 15,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뭐더 올라가는 거잘 대응할 수 있으면 잘 대응하시고요. 자, 종목 상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닥터케이는 안 좋아합니다. 분식회계하고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합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단점을 포착했다. 물론 단점 없는 사람 없는데요. 한진칼과 같은 종목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왜안 됩니까? 고점 부위입니다. 고점 부위. 물론 본인이 매매 잘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죠? 여기 어딥니까? 10% 막 먹고 막 그랬는데, 여기 고점에서 자꾸 하면 안 돼요. 그죠? 잘못하면 박살나면 끝장납니다. 물론 손절을 뭐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빠지는 것 같으면 뭐 던지겠습니다만,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푹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고점부에서 한번 더 치고 간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석적으로 봐서는 이거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자꾸 윗골이 달죠. 한번더 치고 가기가 좀 무엇합니다. 그럼 잘못하면 밑으로 푹 빠지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프로 빠졌는지. 자, 11% 빠졌고요. 그 다음날 5% 빠졌습니다. 15% 16% 빠져요. 이틀 만에 큰일 납니다. 꼭대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팔아먹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여기서 꼭대기 잘 팔아먹었으면 여기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죠. 앞전 상황이 요 바로 그 다음 봉인가에서 산거 맞죠? 저 기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팔아먹었다면 밑에 내려와서 지지권에서 사놓아야지 위에 금방 더 올라갈까봐 또 쫓아가는 거 잘못됐다. 그러면 야, 뭐 때문에 따라갔는가 하면요. 야는 제가 하는 의성어입니다. 이거 그죠? 더 갈까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처지는 거 보일 때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더 처지면 3분의 2, 왕창 처지면 다 던지고 여기서 사놓고 이렇게 하면 그 대처가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갈까 봐에 대한 대처가 된다고요. 3분의 1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그죠? 남은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금방 던져놓고 다시 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잘 빠져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팀원이 셀트리온 제약을 팔아먹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식겁했어요. 몇천 날렸어요. 그리고 멘붕 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시 들어가 복수를 하고 나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했냐 이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그죠? 금방 팔아먹고 잘 팔아놓고 다시 들어가 물렸습니다. 딱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성균님은, 포트폴리오 거의 우리하고 같고, 이제, LG 생활건강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우리 포트폴리오 같죠? 자, 비교적 잘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다 던졌다고 하니 일단 시그널대로 잘 따라오신 거고 LG 생활건강 어디 갔냐? 나와라 오바 옆에 있습니다. 일단 있긴 있는데. 이건 지금 중국 관련 상당히 조금 이슈는 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고 올라타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25만 원 정도 가면 좀 튕겨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단기 매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으로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더 쳐진다? 한번 더 쳐져도 크게 걱정 없어요. 그냥 홀딩해요. 이거는 손해보고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여기 115만 원 여기는 지키면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막 하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쳐져도 일단은 홀딩 하다가 적당하니 손실 보지 말고 빠져놓으세요. 일단 막판 좀 빠졌다. 좀 빠졌네. 아까만 봐도 괜찮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뭐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죠? 이 지수에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잘 가다가 막판 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별 무리 없어요. 꿀물님, 반갑습니다. 자, 균이님, 뭐가 가장 어렵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하늘님도 한번 남겨보시고요. 그 남기기 전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가볍게만 살펴볼게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밑에 처지는 거 싫으면 던져라 했는데, 혹시 하늘님, 갖고 있어요? 아니면 던졌어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갖고 있었어도 상관없고, 왜? 이거 가져가야 될 종목인데, 손실보기, 물리는 거 싫으면 던져라 했으니까,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카카오. 일단 여기 위에 틀어 막혀 있습니다만, 적당하니 움직이고 나중에 시장만 돌아서면 위로 퍽 하고 갈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QR 있죠, QR. 그죠? 중국에는 QR코드로 결제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저번에 중국에 한번 갔었는데요. 카드를 안 받아요. 그죠? 카드를 잘안 받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결제를 많이 한다 그래요. TV에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QR코드로 대놓고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NHN 이런 종목들이 빨리 그쪽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맞죠? 등등등등 이제 이러한 회사들은 포털 내지는 SNS 메신저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HN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일단 관심권에 올려놓습니다. 자,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은 여기 눌려주면 반드시 편입할 겁니다. 핀테크, 인터넷 결제, KG, 이니시스. 요것도 얼추 다와 갑니다. 얼추 다와 가요. 관심 종목에 편입합니다. 다날, 좀 가벼워서 이거 관심 없었습니다만, 올라가네, 그죠? 이게 딱, 포인트가 딱 나왔네, 이거. 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유효공이 가지고 있다, 오케이. 하늘님,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자, 균이님, 하늘님. 여꽝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매수 포인트예요.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뭐다? 하락하다가 돌려내고 여기는 따라가기 어중간했으면 눌려주고 오늘이 딱 포인트입니다. 이거 강의 자료로 캡처합니다. 매수 포인트. 눌림목 매수 포인트.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강연할 때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닥터K가. 서울 강연회 갔다가 어깨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책이 126페이지거든요. 강연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한 서너 페이지짜리 뭐 그냥 하나 주고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다가 회원 가입하라 하잖아요. 닥터K 3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동안 달라요. 하나 하면 뽕을 뽑습니다. 대충대충 한 것도 싫어합니다. 이거 눌림목 매매에 완전 기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러면 이게 좀 그래. 그렇다면 여기는 화살표.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다. 아시겠죠? 강하게 올라갔을 때 저항선이 있어서 조금 찝찝해서 못 사들어갔다면 눌림목 쪽 올라탈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기관에 외국인 관심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 사 들어가면 됩니다.
핀테크 관심 가지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 비전 이것도 그죠? 상당히 이슈가 좀 있던데 일단 좀 쳐져 있고 됐고요. KMW 야 역시 강해요. 좀 그래봤자 파는 가격 인근일 겁니다. 내려오면 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매수 포인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캡처합니다. 어디 매수한다? 상승 전환 이후에 돌파하면 여기 매수. 그 다음에 눌림목 주는 20일에 뭐? 매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매수. 매수 포인트 완전 전형적인 20일 매수 포인트를 딱 보여주는 거네, 이게. 그죠? 매도는 어디? 볼린저 밴드 적당히 삐져 나오고, 목표치 나오고, 이런 데는 다 매도예요. 그죠? 20일 이평선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0일 선 매매 표본. 아는 것만 실천하면 돼요. 잘 눈으로 익혀놨다가 이런 거 딱 넣으면 사요. 이렇게 딱 오면 사고, 딱 오면 사고, 딱 오면 사면 돼요. 여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추세 적당하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정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된다? 20일 올라서 사고, 20일 이탈할 때 팔면 돼요. 아직까지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사 들어갔는데 밑으로 처지면 팔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죠? 에이, 오늘 사는데 내일 팔아야 돼? 기준이 무너졌는데 팔아야죠. 닥터케이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파는 거 봤죠? 그거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잦은 매매인 것 같아요. 가만 들고 있었으면 박살났어요, 인버스. 하늘님, 은꼭님, 균이님, 틀렸습니까? 가만 들고 있었으면 박살났다니까? 뭐 되게 박살은 아닙니다만, 두드려 맞는 거 뻔히 알고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지수 상승했잖아요? 인버스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하면서. 혹시나, 뭐, 혹시나. 내일 더 올라가면 더 빠져요. 특히, 인버스 2X 이런 거는요, 두 배로 빠지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4% 올라가면 한8% 빠져요. 그 상당한 데미지입니다. 20일, 매매, 정석, RFHIC, RFHIC. 여러분들, 제가 이번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을 한 5%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실망하셨어요, 혹시? 1억에 5%면 얼만 줄 알아요? 그죠? 한 달에 5% 버는 게 우스워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회원 가입 안내할 때, 이렇게 다 번다. 그렇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는 장사꾼 아니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 하지도 않고 현혹시키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벌줄 알고 왔다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고지했습니다. 제가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는 코로나가 끝나면 부산에서 먼저 할 겁니다. 왜? 해외에서 오시게?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하여튼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 만에 오잖아요. 그죠? 물론 수속하고 이러려면 시간 더 걸리지만 부산에서 할 테니까 가깝잖아요. 그죠? 오실라면 오십시오. 닥터케이는 뒤풀이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너무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른 살이니까. 29살. 그죠? 아유. 자, 이러한 기준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균이님도 아마 창원이라 했습니까? 창원에서 여기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고, 그죠? 거제에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다 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매매 표본을 보여주는 RFHIC. 5G도 관심 가져야 된다.
자, LG 노텍도 그냥 그대로 반등합니다. 다행이에요. 애플 쪽이 아마 조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데미지가 좀 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LG 노텍도 역시 강한 종목 맞아요. 그러면 여기 단기 박스권 매매해도 됩니다. 여기 딱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하다 보면 다 나와요.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잖아. 조금 다르긴 해도. 그죠? 하이닉스 더 양호한 거지. LG 노텍이 더 빠졌다 올라왔으니까. 박스권 매매입니다. 이것도.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하이닉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번 나중에 여기 들어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맨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합니다. 여기 보면 수익 견항이, 그죠? 한 종목 위주로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주가의 흐름을 잘알 뿐더러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셀트리온 지금 40% 먹었거든요. 한 달에 4%.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11%인데 어딨지? 그죠? 눈에 잘안 보입니다. 11%. 그 다음에 아 27%. 아 여기 있네. 40% 먹어서 한 달에. 근데 중장기라고. 중장기로 가만 가지 있으면 한번 봅시다.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비해서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데 중장기라고, 이거 그냥 쭉 들고 간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락할 거 뻔히 보이고 완전 파란 똥침이 떨어지는데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그거는 중장기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아시겠습니까? 중장기가 아니라 그냥 내 종목 방치입니다, 방치. 아유, 될 때라 되라고 똑같은 거예요. 빠질 거 뻔히 보이면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사놓고 닥터케인 그래 했습니다. 27% 먹고요. 여기 빠졌을 때 다시 사놨습니다. 17%, 아 11% 먹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만 기다렸다가 여기 딱 매수 포인트 오니까 여기 20일인 건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캡처합니다. 완전 매매 포인트거든요, 이게. 여기 저항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고 여기 지지 21선 인근. 저항 돌파 이후 20일 지지권 매수. 저항 돌파 이후 20일 지지권 매수. 너무 긴가? 됐네. 이래가 책 만들어 드립니다. 책. 그죠? 그 대신 비싸요. 퍼펙트 아닙니까? 17% 먹었거든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17%라고요. 그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 삼성전자 이틀 만에 11% 먹었거든요. 여기서 딱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팔아 했습니다. 시장 돌아서는 거딱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장대음봉인데 여기서 딱 수도하고 그 다음날 아래꼬리 딱 달죠. 지지권에서 매수입니다. 그리고 저항에서 매도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뭐가 반복됩니까?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계명. 그죠? 또 흥분하려고 한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거만 해보시라니까 어렵습니까? 왜 아무 때나 자꾸 사들어요.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틀 만에 11%입니다. 작습니까? 수익 인정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매매 기법은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은 겁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네? 그것만 지켜보라니까. 그것만 지켜보시라니까. 그죠? 닥터케이 매매의 근간이 이겁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입니다. 좀 이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게 또 테스트 받겠습니다. 그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죠? 3전 지지 저항 매매. 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드려요. 그죠? 강의를 3시간 동안 합니다. 이렇게.
꽁이 오면 남편 문 덮고 있겠지. 오빠라고는 못하겠다. 남편 문 덮고 있는데 혼날라. 맛있는 사줄게요. 우리 서포터즈로 아주 냉활약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착착착 맞아. 그냥 그죠? 그냥 허접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적혀 있는 이거 126페이지짜리 이제 더 늘어나겠지. 왜? 강의 이거 벌써 오늘 행가하고 할거 추가할 거 많거든요. 한 140페이지 넘어가겠다. 와우. 그죠? 침 튀겨가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지지권이잖아. 그죠? V자 급반등이거든요. V자 급반등. 그리고 눌릴 때 작게 눌렸어. 그리고 여기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타고 술술술술 옆으로 눌리고 있다? 어떻게 된다? 퍽 하고 70만 정도 갈수 있다 봅니다. 그럼 땡큐 하고 딱 챙기는 거죠. 그죠? 아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코 프로 BM 이런 것도 뭐 작게 갔습니까? 뭐 여기서 4 해가 그 다음날 바로 10% 챙기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먹은 인원 있고 못 먹은 인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LG화학 삼성 SDI보다 모양이 더 좋아요. 자, LG화학 왜? 위에 아직까지 저항이 있거든요. SDI 아직까지 저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 프로 BM 이게 좋다 했잖아. 사자마자 10% 간다니까. 왜? 지지하고 있네? 강하게 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밀렸는데 여기를 딱 올라탑니다. 예, 이거는 죽지 않게 손에 사. 올라갑니다. 수익 인증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다? 이거 펴놓고 한 번만 딱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 5계명. 귀에 딱지 않죠? 이대로만 해보라니까요.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저항에서 매도하고요. 저항에서. 수익, 이거 처지는 거 보고 있지 말고, 38만원 막 하고 했는데, 처지는 거 뻔히 눈 뜨고, 50만원 간에, 100만원 간에 현혹돼가지고 들고 있지 말고, 이게 셀트레이닝이거든요. 빠진다 싶으면 챙기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놓고 하면 되는데, 이 기준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겁이 나서 다시 못 사놓고 올라갈까 싶어서, 들고 온게 13만원까지 두들 맞았지 않습니까? 13만원이 뭡니까 도대체? 그죠? 3분의 1 토막 날 때까지 들고 있은 게 과연 중장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잠자리 누워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중장기라는 미명하에 손실을 가만 인정하고 빠진 걸 뻔히 쳐다보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익 잘 챙겨야 돼요. 우리는 칼같이 챙깁니다. 4%든 5%든. 그게 쌓이고 쌓여서 37% 수익이 한 달이 나고 하는 겁니다. 쭉 끌고 갈땐잘 끌고 가서 27%도 먹고 48%도 먹고요. 셀트리온 제약. 아니다 싶으면 4% 먹고 끊어냈다니까 어제도. 손절 칼같이 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뭐라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입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에요. 야, 조심해라더니 오늘 기관에 사들 오네. 같이 풀빵 때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인버스는 임무 완수하고 그냥 다이 하고요. 다 사놓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번더 치고 가면 포트폴리오 전부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포트폴리오 전체 플러스가 5%막 나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억억억억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5%면 장난 아닙니다. 몇천대요, 몇천. 회비 50 내고 몇천. 그죠? 잘하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집어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오셨지. 돈이 싸다 해서 온게 아니라.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아직까지 개장 시간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 좀 있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게 다우존스가 이렇게 좀 처졌으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번 딱 옆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한번더갈수 있는 겁니다. 뭐처럼? 나스닥처럼. 나스닥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좀 휘청휘청 했어도 크게 안 밀리니까 양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데, 단순하게 퍼런 거 은봉, 빨간 거 양봉 하지 마시고, 여기 이런 상황들에,
숨겨져 있는 이 흐름들을 잘 간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잘 맞출 수 있어요. 일단 방향을 맞춰야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를 맞춰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데 베팅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돈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일단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주춤해도 내일 있으니까 오늘 내일 안에 적당히만 있어도 되고 올라가 있으면 베리굿이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닥터K가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로 여러분들께 또 한번 테스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서 제가 굴레를 멍에를 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무덤덤하게 부끄럽지 않은 매매로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죠.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